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컬러 엑스퍼트 테드입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이 혹시 어렵지 않으셨나 싶어서 오늘은 조금 최대한 쉽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비트맵 마스크, 그 다음 벡터 마스크에 대한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런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다 정교하게 사진을 합성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인물 사진을 조금 더 간편하게 노출을 배경과 인물의 그 값을 바꾸는 방법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보통 브러쉬라는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이 브러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또 좋은지, 또 벡터 마스크와 비트맵 마스크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마스크에 대한 경계선 구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먼저 편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배경하고 인물하고 농도가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진에 핀포인트를 줄수 없어요. 핀포인트라는 것은 즉 이제 강렬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 포인트가 적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먼저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먼저 조정 도구를 열어야 되는데요. 바로 레이어스 패널에 있는 하단에 바로 도구 탭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커브를 이용해서 배경의 밝기를 먼저 어둡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둡게 만들게 되면 곡선을 S라인 만들어주시고 원하시는 만큼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컷오프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이런 효과를 만드시고 여기에 생성된 자동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라는 것은 마스크라고 통칭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영역은 바로 비트맵이라는 영역의 마스크죠. 비트맵하고 벡터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비트맵 마스크는 우선 브러쉬와 연동이 항상 되어 있죠. 흰색이라는 것은 바로 하단 레이어와 이 현재 공간을 분리를 시킬 거라는 거거든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시면, 자, 지금 이 영역은, 검정색 영역은 이 효과가 원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여러분이 마스킹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도 좋은 느낌이 나지만 조금 더 내가 세밀한 그 마스킹을 하시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컵으로 내가 원하는 밝기를 먼저 배경부터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 효과를 배제를 시켜주세요. 즉, 컨트롤 I를 마스크에서 누르면 적용이 안된 거로 나오죠? 이안된 상태에서 마스크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면 벡터 마스크가 설정이 되는데요. 이 벡터 마스크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바로 테두리에 비트맵 마스크와 똑같은 경계선이 생깁니다. 이때 쓰셔야 되는 도구는 바로 펜툴인데요. 키보드 P를 이용해서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물에 대한 영역을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이 영역을 너무 날카롭게 하지는 마시고, 테두리를 안쪽에서 펜툴로 무난하게 그려주세요. 무난하게 안쪽 픽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펜툴로 그려주시면 지금 제가 이 작업을 앞으로 벡터 마스크를 이용해서 비트맵 마스크 영역에 적용을 해줄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조금은 편하게 여러분이 펜툴을 만드신다라는, 펜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지정하신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이걸 정확하게 마스크를 해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요. 조금 더 빠른 작업을 위해서는 굳이 날카롭게 펜툴로는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만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펜툴로 만들어지게 되면요. 자, 우측 레이어 패널을 확인했을 때 제가 만든 펜툴 영역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벡터 마스크 영역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선택 영역이 바로 지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비트맵 마스크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검은색이면 안 되겠죠? 자,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뒤집어서 반전을 시키면 요 안에만 적용이 돼요. 보세요. Alt, Delete 누르면 안쪽에만 강렬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배경에 효과가 들어갈까요? 자, 잘 보세요. 비트맵에서 똑같이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반전, 컨트롤 시프트 I죠. 반전시키시고 비트맵 마스크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 효과를 주는 거죠. 주게 되면 이 효과가 어디로 지정이 될까요? 자, 비트맵 마스크 꺼버리면 제가 이 영역을 제외하고서 바깥에만 컵으로 낮춘 값이 인물을 제외한 영역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 내가 지금 만든 이 비트맵 영역이 너무 날카롭게 돼 있다라고 할 때는 다른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클릭하시고 필터에 있는 블러를 이용해서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안 보이신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쭉 내려보시면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마스크를 설정한 영역입니다. 이 레디어스 값을, 자, 이게 0이 되어 있으면, 0.1이죠? 0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날카롭죠? 이걸 부드러운 계조로 만들기 위해서 레디어스를 여러분이 원하는 농도만큼 올려주시게 되면, 브러쉬로 표현할 수 없는 마스크 영역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확대해서 가방 쪽을 보게 되면요. 언두를 눌렀을 때, 지금 펜툴로 딴 영역이 너무 날카롭죠? 어깨선을 봐도 그렇고요. 머리카락 밝은 색에선 티가 안 나지만 조금 어두운 영역에서는 제가 펜툴로 만든 이 영역이 너무 날카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필터에 있는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레디어스를 원하는 농도로 정해주게 되면 브러쉬보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서 마스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벡터 마스크를 지금 단한번 보시고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은 내용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브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안의 영역만 제외를 시키게 되면, 자, 펜툴을 이용한 벡터 마스크 작업은 쉽죠. 아, 어렵죠. 어려운데, 브러쉬를 이용해서 벡터 마스크를 하게 되면 우선 제가 마스크를 그린 이 그림 자체도 농도가 안 맞습니다. 하지만 벡터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정확한 농도로서 100%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또 비트맵 마스크를 작업할 때 브러쉬의 단점은 만약 여러분이 지나치게 밝은 모니터로 캘리브레이션이 된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어두운 모니터로 갔을 땐이 경계선에서 얼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은 꼭 모니터, 노트북이 아니죠. 모니터가 아니라 출력을 해서도 그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껏 작업을 해서 했는데 얼룩이 지면 정말 좌절하거든요. 전혀 없던 건데 생기면 내 사진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브러쉬로 그리는 방법도 상당히 좋지만 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즉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벡터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 마스크를 쓰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덧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서 어떻게 탁색을 이용한 레이어 보정, 즉 이미지를 개조도 파괴 안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